대부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우크라이나 추락사고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201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해서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과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대로 그 간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일 국내 증시는 약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전일 자정 무렵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소식과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소식 등은 간밤 해외 증시에 있어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흘 만에 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총 대형주들이 좀 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통신 유틸리티 업종 등 방어주들이 반등하면서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관련돼서는 현재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와 관련돼서 격추시킨 주체와 의도에 따라서 향후 리스크의 확산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로의 정황상은 일단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산되기 보자는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측의 정부 측 의견 등 반군 측의 5인 사격에 대한 정황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좀 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반군 측의 5인 사격으로 판정될 경우 향후 추가적인 테러 확산보다는 일단 자중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 최근 밸류에이션 부담 등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는 점과 국내 수출주의 부담이 되었었던 원달러 환율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이번 주 들어서 하반기 정부의 경제 청사진과 관련된 분위기는 다음 주 초반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하반기 내수 부양과 관련된 그 과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였었던 내수 관련주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따라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있어서 정부가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를 현재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중반경에서는 새로운 경제부 장관과 기자들과의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금일 내수 관련주들의 조정시에 있어서는 일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각국의 국부 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올 들어서 외국인들의 조치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그 전체적인 어떤 장 분위기나 그 어떤 특징 종목들을 좀 먼저 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그동안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이제 오늘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1,250원 정도 4.8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일단은 오늘 재료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7,400억 정도의 가스선 한 6척 정도로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조선주가 어떤 재료를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기보다는요.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역시도 이제 순환매에 동참을 하고 있구나. 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장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순간적인 재료, 약간의 그 어떤 그 계기를 가지고서 바닥을 조금씩 틀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조선주 쪽으로 그런 방향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삼성중공업이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조선주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아침에도 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장중 이제 상승폭은 대부분 이제 상승을 하다 좀 축소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조선주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바닥을 좀 지나고 있다. 자, 그 조선주를 좀 설명드렸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그 1사분기에 조선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니 그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적자 부분이 그 조선주의 발목을 잡았다. 건설주 역시도 그렇고 조선주 역시도 그렇고 올해 시작을 하면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수주 규모가 상당히 클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높였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작년 한 10월 정도까지는 조선주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고 본다면 거꾸로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주 기대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2월 달까지 수주 양이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모습들은 결국은 이제 그 저가 수주에 대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좀 나타나면서 이제 조선주의 하락이 좀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꾸로 봤을 때는 이재호 때문에 조선주가 모든 게 터널에서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나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3분기 이후부터는 예정돼 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선주는 3분기 이후부터는 웬만큼 좀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었을 때는 조선주의 지금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들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그 조선주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바닥 확인 작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객기가 추락하는 돌발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글로벌 증시들도 모두 하락 예. 마감했는데 예. 시장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오늘 가장 그 핫한 이슈가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객기 추락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뭐 대부분 앞부분에서 많이 얘기할 것 같아서 일단 좀 약간 좀 뺐었는데요. 네. 자, 어쨌든 여객기 추락 리스크를 글로벌 증시, 특히나 선진 증시에서는 그대로 이제 약세로 받아들이는 거였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도 사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우려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웬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그만한 충격들을 어느 정도 흡수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봤던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증시는 약세, 그리고 국내 증시는 충격을 흡수하는 진행 중이다.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한 1% 정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내외에서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봤는데 아침에 대부분 하락폭이 크게 나오게 되면 대부분 반등 사이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이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종목별로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선진 증시는 왜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냐라고 본다면 선진 증시는 결국은 뭐냐면 많이 올라 다는 거죠.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선진증시에 대해서는 일부 경고성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옐런 의장 쪽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거품론을 좀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사이클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선진증시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쪽에서는 선진증시의 그 고점 징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는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많이 안 올라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도 선진증시만큼 많이 올라왔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서 분명히 조정의 빌미가 됐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철저하게 장기적인 사이클에 소외됐던 부분들 그리고 특정 몇몇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바닥권 인식이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권 인식에 따라서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서 지금 반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예. 상승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면 그 화장품주가 이제 사실은 국내에서 굉장히 사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팽배하면서 사실 상당히 그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진출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쪽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일단 보이는데. 네. 사실 이제 오늘까지 그대로 상승을 유지를 하게 되면 한국화장품이나 한국화장품 제조는 경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리아나 역시도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는 크게 이제 그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추세를 두 가지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급등을 하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그리고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코스맥스, 한국콜마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중국 진출을 했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이제 기대할 만한 지금 아직 숫자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쪽과 관련된 소비 관련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호텔신라가 면세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똑같은 이제 카지노 쪽에서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비중이 높은 쪽이지만 GKL 같은 경우 일본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그러면 중국 비중이 높은 소비재 쪽에 대해서는 파라다이스가 강하게 올라왔다.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화두는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금 화장품 관련들이 다소 투기적 매매들이 좀 가세하고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충격을 좀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뭐 상당히 큰 폭의 낙폭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 중국 관련 수혜가 있는 쪽으로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이거는 단기 약재로 보시는 거죠, 여객기 추락은. 어차피 이제 그 주식장에서 외생 변수는 그대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이제 9.11 테러 때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9.11 테러 때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하루에 70포인트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2000포인트에 70포인트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 그 당시에는 500포인트 때 7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2% 정도 빠졌고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거의 반하한가,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한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다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저점을 찍고 지수는 2000포인트까지 그대로 들어올린 거죠. 우리 증시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해요. 예,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증시가 이제 완전 바닥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닥을 찍고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갈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한 2100포인트 정도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거래소는 일단 지지는 2000포인트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 상승을 위한 분명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주도주가 있어야 되고 주도 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 주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타이틀에 뭐라고 다르냐면 국부펀드에 대한 기대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 주체는 어디냐면 홍콩, 중국, 노르웨이, 일본, 아랍
결국 전부 다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고, 국부펀드는 다른 어떤 그 단기펀드나 헤지펀드하고 다르게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하는 쪽에서 꾸준한 수급을 안정적으로 좀 찾아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거죠. 주식에서의 시세 차익과 그리고 환율에서의 환차익까지 지금 같이 먹는 구조에서 상당히 좀 길게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보니까 매도는 어느 쪽에서 하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럽계 자금과 미국계 자금이 그 매수를 하는 쪽의 주체라고 본다면 최근에 매도의 주체는 영국하고 프랑스 쪽인 유럽권에서 좀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쪽은 이제 조세 회피 지역입니다. 이쪽은 아마도 이제 그 북미 쪽 자금들이 일부 돌아나오는 쪽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국내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아마 이런 그 조세 회피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쪽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은 관망 분위기. 결국은 현재 이들이 나오는 규모보다는 국부 펀드 쪽에서 들어오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금 플러스로 잡히는 거고요. 이들이 중장기적인 수급을 좀 잡아주고 있다는 쪽에서는 국내 증시는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도 세력은 나왔는데 주도주가 아직 탄생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생기기 전까지 순환매는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대형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탐색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이제 550포인트를 지지한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거래소보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의 등락이 좀 상당히 거칠다라고 표현하기에 크게 올랐다 크게 내렸다 하는데 한 이틀 전까지는 장중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네. 거죠. 그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오늘 해서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금 이쪽에 강세 전환을 하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550 지지 그리고 그 최근의 상승폭에 대한 조정은 예상되는데 조정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길게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조정 이후 재차 상승 쪽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의 중심 축에는 어느 쪽을 보셔야 되냐면 바닥권의 순환매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바닥권의 순환매가 나타나는 거는 지금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개인들의 투기 매매가 가세를 하면서 바닥에서의 시세를 급변시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권에 서서히 매집을 하는 메이저들의 매집 구간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냐면 투기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다 고점 매도를 하면서 꺾이기 전까지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주가는 올라가지 않지만 바닥에서 서서히 수급 개선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쪽이 이게 만약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2단계 상승을 하는 앞에서 1세대 종목군이 지나가고 2세대 종목군이 형성되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매집하는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셨다가 거기에서 업황이 턴하는 쪽을 접근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가 순환매가 시작이 된 것 같잖아요. 네. 따라 잡아도 되는 건가요? 조선주는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게 하루에 끝나진 않거든요. 순환매가 이제 내일 잠깐 조정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한두 번 정도의 자리는 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시세는 나오겠죠. 예. 고정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 그날의 특징주를 찾아서 그 특징주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그 특징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장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낙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근데요,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기분 좋냐면 삼성중공업 많이 올라가서 기분 좋습니다. 에이, 삼성중공업 많이 올랐는데 왜 기분 좋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올해 1월달부터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상반기 통틀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등이요 삼성중공업, 2등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라는데 그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니까 이 어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개인이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100% 200% 올라가면 뭐예요?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아마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 이번 주말은 모처럼 만에 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는 뭘까요? 정해졌죠?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이에요. 이야, 이게 모처럼 만에 급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모처럼 만에 급등.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Y 시간에 5월 13일인가 정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두 달 정도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 두 달 동안에 계속 뭐 제자리에 있다가 좀 빠지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대감, 성장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 주가의 평가예요. 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밸류에이션상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기간이 앞뒤로 길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적정 주가로 올라간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제가 확인해 시켜드렸어요. 자, 오늘 여튼 삼성중공업이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어저께 수주 소식 나왔습니다. 1억 2천만 불짜리 에탄올 탱커 선박을 6척을 수주를 했으니까 지금 하나로 환산했을 때 7,200억 정도 되겠네요. 7,400억 정도 되는데 7,400억 규모의 에탄 운반선 수주가 나왔는데 아시아죠. 인도에서 에탄올 수입할 때 에탄올 수입하기 위한 선박입니다. 그 이전에도요, 우리 그 4천억 정도의 수주가 지난주에 나온 것도 기억을 하시죠?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수주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안 했어요. 그죠? 이전에는. 근데 오늘 수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반응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 수주 나왔을 때는 반응을 안 하다가 이번에 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할까?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시면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4월 중순 3만 원이 깨졌죠. 그죠? 3만 원이 빵 깨지는 순간부터요, 증권사는요, 그냥 계속 기저적인 매수를 보였습니다. 증권사의 매수는요, 투신사하고는 좀 달라요, 성향이. 왜 그러냐면, 투신사는 펀드를 운용, 즉, 개인의 돈을 가지고 운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개인들이 돈 내놔! 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증권사는 좀 다르죠. 자기의 운영 틀에 의해서 자기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자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투신권하고의 매매 동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투신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3만 원이 깨질 때부터 계속 매수를 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3만 원 이하 가격은 이거는 전혀 이렇게 부담 없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는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번 시장, 1970부터 랠리를 보여서, 뭐, 2200까지도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 원천적인 그 내용은, 모멘텀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업의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이 아니고요, 유럽계 자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3월달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죠? 유럽계 자금의 창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종목이, 이번 장에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최근요, 6일 연속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요, 15에서 20% 됐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루 총 거래량의 15에서 20%가 5분의 1은 공매도만 나왔다는 거죠. 공매도가 계속, 6일 연속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첫날, 둘째 날 빼고요, 이번 주 보면, 올라가려고 하는데 밀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밀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오늘 재료가 나오니까 뻥 하고 뜨는 거예요.
자, 이 공매도라는 거는 결국 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떨어지려고 계속 유도를 했는데 일정한 부분까지는 떨어졌어요. 그 이하에서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어디 이런 재료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죠? 마이너스가 나면 두 가지가 있겠죠. 더 공매도를 쳐가지고 올라간 걸 다시 내리앉히든지, 아니면은요, 아이고 깜짝이야, 잽싸게 어떻게 환매수 쇼커버링을 해서 손실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린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공매도는 더욱더 많이 사기 위한 공매도지 손실을 줄이겠다는 공매도가 아니라는 거. 즉, 공매도가 나왔던 종목들이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환매수가 들어오면 여기 환매수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해 드렸지만 한 달 이상을 공매도 비중이 40% 차지하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최근에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거든요. 이런 종목은 튀어 오를 수밖에 없어요. S, 이것도 그 종목도 역시 S로 출발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빵 시세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가 유럽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도 현재 드러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거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핵심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 세계 최초의 LNG선에서 LNG FPSO, 즉 뭐냐면 부유식 생산 설비 저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세계 최초로 누가 했냐면 삼성중공업이었어요. 드릴십도 먼저죠. 이것도 먼저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선박이 필요하면 발주를 내는 업체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줄까를 고민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것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하더라에 대한 인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이 에탄올 선박, 에탄 운반선,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요거는요, 기분입니다. 요거는 그냥 기분일 뿐인데, 중요한 거는 진짜 실적을 끼워 맞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반기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코십이라고 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역시 남아있는 것은 해양플랜트 추가 수주입니다. 해양플랜트 이야기 나와서 지금 계속 현대중공업이나 뭐 이 삼성중공업 충격은 전부 다 저가 수주 아닙니까? 그죠? 그 저가 수주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건 저가 수주가 전부 다 해양플랜트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낼 수밖에 없다. 처음으로. 즉, 해양플랜트는 향후에 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성장 동력이 해양플랜트입니다. 거기에 첫 발을 디뎌서 거기서 깨지는 거는 얼마든지 깨져야 된다. 그로부터 쌓이는 축적된 노하우가 그 다음번에 진짜 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았던 저가 수주가 이제부터 왜 해양플랜트에 쉽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요, 알거든요. 원가 상장 능력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지금부터 터지는 모든 수주는요, 전부 다 악성이 아니라 진성이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져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충당금 문제죠. 저가 수주를 받았던 데에 대한 충당금. 이게 바로 현대중공업 올라가려고 하는데 붙잡아 당기고, 삼성중공업 올라가려고 하는데 붙잡아 당기고 하는 게 바로 이 충당금입니다. 과연 충당금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지난 분기에 5천억을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자체 감사에서는 1조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자체 감사가 맥시멈이고, 5천억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정도로 주가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 5천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쇼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2분기 영업이익이 1861억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1419억이니까 자, 충당금이 1000억이 잡히더라도 순이익은 400억으로 플러스 전환된다는 거. 여기가 의미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가치평가와 매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밴드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밸류밴드가 계속 하향했죠. 저 반을 딱 나누었을 때 왼쪽 편을 보시면 밸류밴드가 쭉 떨어집니다. 저게 뭐냐면 그 중간선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적정주가라 그랬어요. 적정주가가 계속 하향했습니다. 주가가 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반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세요. 적정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기업의 내재가치와 시장의 인정가치가 증가되는 타이밍에
주가는 최하단부 안전마진을 가질 수 있는 안전마진 가격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요, 이 가격은 잠시 머무를 수는 있어도 이 가격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요, 이 기업의 실적 가치와 시장 가치상에서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면, 가운데선 C포인트입니다. C포인트가 37,000원이 적정 주가예요, 현재.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안 좋아졌을 때는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았을 때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회복을 해나간다면 바로 저 B포인트를 거쳐서 C포인트를 도전하겠죠. 그러니까 2분기 충당금 쇼크가 없다면은요, 충당금 쇼크만 없다면 3분기 내 7, 8, 9, 3개월 내에 일단 3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3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갔다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의 이 BDI 지수라든지 유럽의 자금 그리고 유럽의 경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적정 주가를 향한 37,000원을 향한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분기 내 7월달 나갔잖아요. 8, 9월달 남았잖아요. 그죠? 8, 9월달 두 달 동안 33,000원을 볼 수 있다면 지금의 가격은 분명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27,000원 부근이라면 27,000원 부근이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안 사신 분들은 충분히 사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33,000원까지는 그냥 하늘에 두 쪽라도 들고 계신다 생각하고 일단 들고 가시고, 그 정도 가격이 오면은요 제가 다시 등장할게요. 다시 등장해서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까 한번 떨어줄까? 아니면 계속 가져갈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 기타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금요일날 7시 그리고 9시 일요일날 9시 무료 방송 항상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멘토입니다. 네, 자, 시장은 현재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수가요 2016포인트, 코스닥은 아까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559포인트 후반대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응을 하실 건가요? 지수가 생각보다 회복을 잘 해주고 있어요.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정부군이 미사일을 쐈던, 반군이 미사일을 쐈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미국인들이 이제, 그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자국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힘을 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포인트로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뭐 혹시라도 또 한 번에 뭐 치고받고 싸우는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또 사태에 나타난다면 조정이 나오겠지만, 이번 사태 크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힘내시고 잘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단기 조정 자체를요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자,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쪽으로 포트이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중소형주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형주 쪽으로 해서 포트 이동하셔야 되니까 그 포인트 말씀을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니까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종목이죠? 네. 자, 제가 또 겹쳤어요. 나무네 멘토님이랑 또 겹쳐요. 삼성중공업, 기아차, GKL은 어제 말씀하셨나요? 네. 리온쿠첸, 넥센타이어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아주 큰 수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오늘장 아침부터 많이 치고 올라가는데요. 조선주가 이제 살아날 것이죠. 제가 조선주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저가 수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막 밀리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대우조선해양을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잘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저가 수주가 언제 마무리된다고요? 7월이나 이제 8월쯤 되면 마무리된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그래도 기대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지금이 그런 포인트가 서서히 오지 않고 있나. 100% 정확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 흐름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관심 있게 이제 넣어두셔야 되는 게 물려 계신 분들도 제가 뭐 한 달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힘들지만 버티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많아요.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 나신 분 계세요. 많습니다. 네. 하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올라갈 겁니다. 언제? 이제 곧 시작이에요. 제가 들고 나오는 날 그때부터 조선주들은 아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자, 나무네 멘토님도 말씀 주셨죠? 삼성중공업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도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급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이 친구는 참 뭐 악동 같아요. 요즘에는 환율이 다시 좀 올라가니까 1035대까지 막 치고 가니까요 또 어떻게 됩니까? 흐름 자체가 다시 또 기아차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많이 밀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1030원대죠? 자, 흐름도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 자체 큰 조정,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상승을 준 다음에 이 친구들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이거 현재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데요. 6만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갭을 조금 메우는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 오늘장 수급 보여드리자면 자, 수량인데요. 외국인이 22만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28,000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물량이에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외인들이 128억이고요. 124억, 기관은 한 15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기관이 다시 매수 들어오죠? 많은 물량 아니지만 다시 매수 들어옵니다. 외인이 어떻게?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외인이 매수하고 있죠? 여기서 외인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닥 인식이 되고 있는 소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매수가 얼마입니까? 56,000원입니다. 잘 보유하시라고까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GKL입니다. GKL의 이게 어떤 회사 이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말씀드려볼게요.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이름입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 그래서 GKL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그냥 카지노 관련주로 알고 계시지만,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랜드 코리아 레저. 여행 관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GKL입니다. 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GKL은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요. 60일선 이탈된 이후에 항상 반등을 줬던, 120일선 이탈된 이후에 반등을 줬던 그런 기업들이 항상 크게 있어요.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깼다가 네 올라가고 깼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깼다가 올라갔어요. 자, 깼다가 올라가는 그림 나올 때마다 뭐 보였죠? 뭐가 있습니까? 전고점을 뚫고 가잖아요. 다음 포인트 나올까요? 어디까지? 큰 그림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전고점이 뭡니까? 49,600원.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못 먹어도 한 10%는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수급 볼게요. 자, 수급도 마찬가지로 많은 물량 외인 기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 수급도 살펴보자면 네. 기간 오늘까지 4일 연속 외인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 물량만 흡수해주는 포인트가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절대 급등하지 않습니다. 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리언쿠첸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우리 리언쿠첸.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가격이, 3,000원이었어요. 3,000원. 네. 1월에 3,000원이었습니다. 그쵸? 요 때가 3,000원이었어요. 한 1년 반 만에 5배가 이제 가네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이제 밥솥 잘 팔리니까. 중국 요즘 이제 놀러와서 꼭 사시는 게 뭐죠? 밥솥이잖아요. 뭐와 같이 가죠? 부산방직 같은 경우도, 네, 주가가 같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안 쳐주셨나요? 정말 잘 가는데, 부산방직 같은 경우에는 리언코첸 지분을, 그쵸? 차트 떴어요. 20% 가까이 좀 매수, 가지고 있죠? 네, 이것도 한번 제가, 작년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2월 달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갈까요? 수급 볼게요. 리언코첸에. 자, 꾸준하게 최근 고점 포인트에서 팔던 기관들이, 외인들도, 다시 어떻게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좀 해줍니다. 수량으로 보겠습니다. 외인 76,000주, 기간 17,000주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재매수일까요, 이거? 네, 재매수 같네요.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까지 더 갈까요? 그건 저도 이제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 패턴 자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여행을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패턴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계속 매출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락앤락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잘 가다가 이렇게 크게 밀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락앤락 그릇을 한번 사면은 그게 고장이 나나요? 부러지나요? 엄청 오래 쓴다고요? 아시죠? 리언쿠첸도, 밥솥 한번 사면 여러분 얼마나 쓰실까요? 5년? 쓰죠, 보통. 못 써도 3년 쓰죠? 그쵸? 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또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제품을 뭐 새로 다시 구입할 수도 있는 부분, 업그레이드를 된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웬만하면 다들 한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그쵸? 그 포인트가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가가 서서히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리온쿠첸도 상당히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밥솥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부분인데 이런 포인트도 기억하시고요.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넥센 타이어 볼게요. 어제 타이어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넥센 타이어 오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됩니다. 자, 수급 볼게요. 넥센 타이어 어제 40만 주 이상의 기간 매수가 들어왔어요. 상당히 많은 물량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쫙쫙 매수가 들어왔어요. 꾸준하게. 자,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는 싶었는데 어제 소폭 나가긴 했지만 많은 물량은 안 빠졌어요. 오히려 기관들이 물량 자체를 다 흡수해주면서 개인이 팔고 나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수급 볼까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인은 거의 소량 사주고 기관들이 67,000주 매수해줍니다. 투신과 연기금 중심에서. 자, 패턴 자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좀 뚜껑 포인트 나올 가능성 있을 것 같네요. 외인이 좀만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도와주지 않지만 다시 들어올 가능성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요, 상승 분위기를 도출 가능성 있지 않을까. 중국 쪽에서의 관세 부과, 좋은 소식이죠. 이런 포인트 크게. 근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 웃기는 게 코스피 200, 코스피 50, 코스피 100 편입이 됐는데 주가가 그때부터 해서 쭉쭉쭉 밀려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다시 올라갈 그런, 네, 타이밍도 왔어요. 사실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보자면 많이 밀렸었어요. 상승으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 타이어도 좀 관심 있게 보시라. 타이어주를 전반에 걸쳐서 관심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요.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상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있네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8516님 16,000원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는 한번 가지고 나와서요. 한 7%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뭐 매수가에 따라서 5에서 7% 정도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매도한 가격이 한 13,300원 정도에 제가 매도처를 했죠. 방송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 다음에 약간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16,000원이시라면 네, 요 포인트인데요. 작년이신지 아니면 재작년 그 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의 작년쯤에 매수가 들어가셨을 거예요. 요때쯤이실 거죠. 요 포인트 보세요. 큰 그림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에서 16,000원 포인트는 요 정도 약 이 정도 됩니다. 약 이 정도인데 못 올라갈까요? 흐름이 보세요. 큰 텀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작년 말부터 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 포인트에서 이때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꼴랑 못 올려준다? 이건 아니죠. 가겠죠. 갈 거예요. 힘들지만 기다리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두산인프라코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밥캣에 대한 성장성 본다고. 왜 밥캣이 장사가 잘 됩니까? 최근에. 왜요? 선진국에서 밥캣이 잘 됩니다. 자, 신흥국에서는 산을 때려엎고 땅을 일궈야 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중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미 인프라가 다 완성이 된 뭐죠? 선진국에서는 작은 제품들이 필요해요. 작은 장비들이. 그쵸? 작은 포크레인, 소형 포크레인, 뭐 소형 크레인 같은 경우가 밥캣이 그래서 성장성이 좋은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그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그 고생했던 시기에서 이제 빛을 보는 게 바로 밥캣이죠. 두산 인프라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네. 두산 그룹 자체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두산 인프라코는요.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요거 지금 가고 있어요. 16,000원 포인트 비싸지 않으신 가격입니다. 힘내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이에요. 6876님 남해화학이요. 11,700원 보겠습니다. 11,700원이요? 권리락 있었나요? 맞네요. 어이구, 언제 사신 겁니까? 요때네요. 이때는 아니고요. 요때 사신 것 같아요. 요때나 뭐 이때신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아니면 설마 뭐 이때 아니겠죠? 아, 이때는 아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자, 이것도 추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흐름이 바뀐 거예요, 이게. 흐름이 바뀐 거거든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흐름이. 지금부터 고민을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봉으로 볼게요. 정말 잘 가다 꺾입니다. 당연히 잘 가고 있어서 좋았는데 꺾이니까 고민이 되실 거 분명합니다. 그쵸? 갑자기 막 밀려요. 이 사료나 이쪽 관련주 있죠? 막 파루나 뭐 이제 그러니까 돼지나 소, 뭐 가축 에 사용되는 약을 만드는 회사거나 아니면 사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이에요. 자, 이지바이오 제가 언제 팔았습니까? 공개방송 때 팔았죠? 8,100원에 정리했습니다. 꺾이는 흐름이라고요.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러면 매수가 기준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지금 사료 요 관련주들 전부가 비료 뭐 이런 다 관련주 전부가 꺾이고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다시 문자가 왔다고 피디님 연락 주셨는데 1,7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때 매수하신 거죠? 안 돼요.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쯤에서 매도 처리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사시자고요. 에? 지금은 뭔가 조금 불안할 정도 수급도 꼬이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갖다 팔아치우고 있어요. 아셨죠? 매도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단가를 잘 주고 잘 적어주셔야지 저한테 잔소리를 듣거나 칭찬을 받으시면 여러분 숫자 하나에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LMS 보겠습니다. 8617님 LMS 21,500원 볼게요.
21,600원이라. 자, 차트 보세요. 이거는 언제 사야 됩니까? 언제? 그냥 답이 나와 있네요. 언제 사야 됩니까? 이거 120일선 아래 사야 되는 거네요. 답이 그냥 있어요. 이거 언제 사신 거죠? 11,600원? 요때잖아요. 약간 사기에는 고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포인트. 그쵸? 제가 그런데 이쪽 코스닥이 IT 관련돼서 조금만 뭐 만드는 업체들 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정말 좋은 회사라고요. 자, 그럼 시총을 볼까요? 시총도 2,000억 정도면 괜찮아요. 네, 좋은 모습입니다. 수급 볼게요. 아, 수급 안 좋잖아, 이거. 이거 뭔가 약간 불안해요. 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2분기 시총 확인해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해요? 네, 제가 또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매도! 매도 하시고, 수급 다시 들어오고 나서 하십시오. 제가 뭐라고요? 대형주! 대형 경기 민감주 지금 사야 된다고 해요. 대형주 보셔야 돼요. 지금 소형주 볼 때가 아니에요. 대형주랑 또 뭐 봐야 됩니까? 우선주 보셔야 돼요. 우선주. 우선주. 대형주랑 우선주 보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당장에 코스닥은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코스닥에 수익이 나고 있던 종목이 계시다. 비중 다 줄이세요. 아셨죠? 수익이 나고 있으면 줄이시고 손해가 크지 않으시도록 줄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종목 AS 주장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있죠? 네, 네 개예요. 하이닉스가 어제 사자마자 그냥 곤두박질을 칩니다. 자, 오르질 않아 종목이 지금요. 가질 않고 있어요. 아, 움직이질 않습니다. 죽겠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왜? 왜 움직이질 않죠? 저도 몰라요. 안 도와주네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가끔 제가 이런 시기가 왔어요. 근데 지수도 상당히 좀 고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시 상승 분위기가 크게 나올 겁니다. 네. 크게 나올 거예요. 얼마나 더 나올까요? 저는 지금 빠진 종목들 그대로 다시 다 올라간다 봅니다. 그 이상 크게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거라 봐요. 왜요? 실적이 2분기 때 굉장히 좋거나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나 3분기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들이니까 그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사셔도 돼요. 하이닉스가 좀 밀렸어요. 1.-1.5%예요. 그렇죠? 어제 종가에서 드렸는데 사도 됩니다. 사셔도 돼요. 걱정 없어요. 왜? 2분기 실적 좋죠? 3분기 실적 어때요? 아, 진짜 좋은 거 아시잖아요. 올해 어떻게? 사상 최대 실적. 자, 올해 실적이 좋은데 현재 이 가격에서 멈출까요? 3, 4분기 좋은데? 왜? 3분기 때 뭐 나옵니까? 아이폰 6 나와요. 매출 뛴다고요. 4분기 때 판매량 늘잖아요, 또. 아주 교묘하게 9월 달에 출시를 한대요. 아, 참. 보통 그렇죠? 네.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을 상단 뚫고 하는 모습을 보려고 매수선에 못 들이다가 어제 들였는데 오늘 좀 밀리긴 해요. 그렇지만 기관은 오늘 사고 있다는 거. 조금만 참아보세요.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제가 오늘 사실 관심주는 없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뭐합니까? 공개방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공개방송을 하다가 후딱 나갔습니다. 제 오늘 회원, 아, 죄송합니다. 가족분들한테 드릴 종목이 다 나가버렸는데, 그 종목이, 아, 상한가를 갔어요.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관련주 재밌는 얘기 드릴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 있어요. 종목 드릴 거 아주 많습니다. 오셔서 받아가세요. 퍼가세요. 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제가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 드려볼 테니까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좀 이따 뵙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8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수 덕분에 56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